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제는 뭐냐? 한국의 문제는 지금 PF입니다. PF 대출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워낙 뭐 자료 찾아보면 많으니까 전문가 저도 몇번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이 개발업자, 디벨로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물론 많이 갖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살때 처음에 가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면 내가 10억을 내고 가계약을 하고 90억을 빌린 거죠. 90억을. 이게 브릿지 이론이고, 그러니까 명의가 넘어오기 전에 벌써 대출을 하고, 그리고 명의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PF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가치를 보고 은행들이 담보를 할 수가 있고,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 증권사, 캐피탈, 뭐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PF 대출을 잘게 쪼개는 거죠. 단기로. 보통 이런 것들이 뭐한 2,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땅을 사서 걸린 데까지.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PF들이 등급에 따라서 되게 잘게 쪼개서 ABCP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레고랜드 때는 16%까지 갔다가 지금은 8%까지 떨어졌는데 뭐좀안 좋은 데는 12%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 구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건물을 짓는 내가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자고요. 디벨로퍼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빨리 건물을 지어서 돈을 회복하지 않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파산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자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많아지고, 지금도 벌써 이자 비용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내 마진이 줄어드는 건데, 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보통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자본 잠식까지도 갈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요 매달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은데, 이 앞단에 미분양이 엄청 많아져요.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설령 내가 이 돈을 다 해서 하더라도 또 미분양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부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PF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줄여야 되고, 얘네들이 정상화돼서 이 PF가 계속 롤오버가 될수 있도록 돈을 밀어넣어 줘야지 이 PF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이 다시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면 PF들은 다 회피하겠죠. 돈 많이 벌고 끝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3월 6일 날 PF 차단을 하기 위해서 28조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거예요. 28조. 그래서 PF 자산 유동화어 ABCP도 좀 금리를 낮췄어. 이런 겁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게 아닌 2등급들은 아직도 높다. 뭐 그런 거고요. 시장 안정기금 40조 중에서 12조를 투입했다. 뭔가 돈을 억수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PF에.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6조라는 거죠. 116조인데 늘어난 거다. 은행은 30조. 은행은 그나마 선순위 대출에서 조금 난데 비은행권 85조가 문제죠. 그래서 저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것들이 보니까 은행 30조고 여신이 27조고, 보험사 44조고, 증권사 27조고, 저축은행 10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본 PF 대출은 공존율이 60% 이상인데 분양률 50%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이게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앞단에서 완공되고 있는, 혹은 분양되고 있는 것들이 미분양으로 돼 있는 상태가 쭉 가는데, 그러니까 미분양도 문제예요. 미분양도 많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분양이 30억 됐어.
70억의 돈이 없어. 7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도금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대출로 더 박아야 되는데, 이 사업장이 견디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돈 많지 않은 곳에서 들어와서 선분양을 해서 가는 구조니까, 외국처럼 후분양을 하면은 분양할 때까지 자금을 다 세팅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선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위험도 노출이 너무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줄이고 싶은 거죠, 정부는.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아지면 분양하기 전에 있는 PF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신탁도 지금 보면 책임준공된 식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임준공이라는 게 건설사가 하는 것도 있고 신탁이 하는 것도 있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계약된 품질의 건축물을 그 계약된 날까지 준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이 어떤 날짜까지 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달 후에 됐다. 그럼 이만큼의 금융비용, 그리고 이만큼의 일정 차지른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과거랑 달라진 게 중대재해법이에요.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이게 위반하게 되면 대표이사 구속이란 말이에요. 입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대재해법을 지켜야 되고, 중대재해법을 지키려면은 과거보다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안전에 신경 쓴다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공기가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공사기간을 맞췄던 데들은 아슬아슬해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는 연장이 돼 버리잖아요. 중대재해법으로 한번 걸리면 그 사업장이 며칠씩 조사받고 스톱돼 버릴 텐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거를 부채로 포함시키면 세계 OECD 31개국 중에 1위다. 이거죠? 만약에 전세를 포함 안 시키면 100% 정도. 그렇게 돼요. 100% 정도니까, 뭐, 요 정도 있는 거죠. 그래도 높은 편인데, 가계대출은? 전세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높다. 왜 요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전세금을 토해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위험하다. 가계가 위험하니까 가계가 살수 있는 부동산이 한정되는 거죠. 가계가 살수 있는 부동산이 한정되면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분양 못한 저 PF들은 더 줄줄줄이 밀리고 금융비용을 더 감당해야 되니까 PF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계는 대출이 줄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줄었는데 카드빚은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안 좋은 시그널이죠. 자산을 사기 위한 돈들은 빌리지 않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 자금들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 신한증권에서 나온 한국 디레버리징과 자산 가격입니다. 자세한 거는 신한증권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기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디레버리징이 됐던 시기들이 있어요. 디레버리징이 됐던 시기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번이고, 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IMF, 요거는 카드론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세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코스닥은 어땠고 주택은 어땠고, 이런 거예요. 디레버리징은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여기 보이시는 요 구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구간이고요. 그때 코스닥은, 개인들이 사는데, 요때는 올랐고요. 요게 IT 버블이고요. 요때는 같이 좀 빠졌고, 요때도 좀 이렇게 빠졌고, 지금 반등을 코스닥은 좀 하고 있지만, 약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뭐 그렇고요. 주택가격은 어떠냐? 주택가격은 다 빠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IT 버블만 빼고 나면 주식도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고개 드는 거하고
요거하고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가계 대출 신용은 어차피 좀 지금 디레버리징 상태니까 요렇게 줄어드는 거고, 주택가격 지수하고 다시 한번 보면 요렇게 주택가격 지수가 요렇게 떨어지고 있더라.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갈지 안 할지 더 떨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이 잘 되나요? 기존 주택이 잘 팔리나요?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은 안 되고 기존 주택은 급매물이 사라지는 거겠죠. 이게 정부가 PF를 지금 신경 쓰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출들이 제2금융권들이 막 연결돼 있으니까 또 그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아까처럼 자본을 건드리게 되면 대출을 회수해야 되고 그럼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지금 PF가 가장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서 PF를 대처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대처가 되나? 라는 생각도 들죠.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 빠르게 지금 건설사 부도 별로 안 났는데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정부의 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의아스럽고 지금 이런 시대. 그러니까 한국을 보자고요. 한국은 어떤 상태냐? 보면 가계는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고 지출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득은 늘지 않거나 좀 줄는데 지출은 확 늘어요. 물가가 올랐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자 비용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계 쪽에서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던 자산이 빠지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랐을 때 들어왔던 부동산들은 저기까지 줄을 서고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되는지 좀잘 봐야 됩니다. 3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